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?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? 그래서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.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. 그래서 아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,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그러니까 내려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?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으려고. 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득에 좀 까먹을 까야 할 겁니다. 뭐, 동국당이 어떠다고요? 이비케가 어떠가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얘도 우리 반이거든. 제발 그만해. 나 무서워. 일어나면 다 죽어. 다 죽는단 말이야. 야 너무 무서워. 그만해. 안 움직여!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.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, 이 새끼야!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, 이 새끼. 뭐 있잖아, 봐! 좀 조용히 좀 해라.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. 나가! 개 족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. 내가 대통령 되기 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. 내가 되는 게 좋죠. 네. 굉장히 명쾌하시네요. 아니, 당연하죠.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 뭐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.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내는 뭔데? 내는 니 시다발이가 죽고 싶나, 씨.